XSFM입니다. PODERA 피부, 미백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익명을 요구하신 분이시고 네. 이분과 같은 이유로 요파 씨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희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네 잘 확인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우울증과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삶의 유머를 잃지 않기 위한 의지가 남아있어서 심각한 중증 환자는 아니랍니다. 유머. 네. 그 두 글자로 쓰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유우머 이렇게 세 글자로 쓰시니까 네. 정말 일어선 안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그러다가 한 친구 커플의 추천으로 요파 씨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치료와 이렇게 싹 읽다 보니까 의사가 요파 씨를 추천했는 줄 알았어요. 친구 커플이 저 정신과 저 전공이실 수도 있죠. 그런가요? 네. 요파 씨를 듣게 되었어요. 가로 열고 그 알실도 추천받았지만 그 프로그램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 도움은 안 되네요. 만드는 저도 그래요. 어허. 네, 이해됩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혼자 있을 때 잡생각으로 우울이나 불안이 악화되지 않는데 요파 씨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어 요파 씨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 들어주셔서 우리도 감사합니다. 네. 세상 많은 분들의 좋게 된 사연을 듣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어 즐겁고요. 오히려 길 위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피식피식 웃으며 다닐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치료를 위해 요파 씨와 더불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좋군요. 요파 씨와 요가의 조합. 네. 따로 학원 등을 다니며 배우지 않고 유튜브 요가 컨텐츠를 보며 따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고통을 참다가 호흡으로 쉼을 쉬는 행위가 심리적으로 아주 도움이 됩니다. 뻣뻣하고 경직된 몸이라 가벼운 동작도 힘들지만 점점 몸이 유연해지는 게 뿌듯함도 크고요. 혹시 긴장을 완화하거나 심리적 여유를 원하시는 분들께 요가를 강력 추천드려요. 네. 네. 저도 요가를 배운 적 있어요? 배우고 싶어서 동네에 알아봤는데 텃세가 심해요? 정말이에요. 아니 오전 요가만? 오전이나 오후에 남성 요가가 없어요. 아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그러니까 남자 온천지가 다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주말에만 뭐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그 다 같이 하는 반 클래스들이 있고 평일에는 아무래도 뭐 그 수강하시는 분들의 그 성비 때문인지 남성을 제외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물론 뭐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혼자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근데 혼자 배우면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디죠 네. 보통. 네. 저도 초기에는 어쨌든 좀 뭔가를 배우 그 남한테 배워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즉 그 혼자 하는 맞아 그럼 그 쉽게 시작하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 시작은 남한테 배우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혼자를 하더라도 뭐 이런 주의인데 그 요가랑 필라테스가 또 몸을 이해 못하고 하면 또 상당히 격해서 네. 다치기 좋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너무 요가를 하고 싶은데 아직 그 남성도 허락해주는 곳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주말, 그러니까 주중 오전에. 남성 전용 요가 이런 거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그 이제 그 인구가 많아야 될 텐데, 그 수요가 많아야 될 텐데, 아직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런가 봐요. 예. 동네에 따라 아마 다를 거예요. 네. 사실은 뭐 홍대라든지 이쪽은 사실은 또 프리랜서들도 많고 하면은. 하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직접 하세요, 혼자서. 네. 저도 한번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해봤거든요. 요즘엔 TV로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요. 큰 화면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제 아이가 같이 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왜요? 자꾸 올라타니까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서 보니까 등에 올라타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가가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아이가 등에 있어요. 아 세상에 무게를 짊어진 기분이군. 이러면서 이렇게 피고 있다가 정말 16kg를 짊어졌더라고요. 본론으로 돌아와 요가를 할 때마다 여러 가벼운 곤경을 겪는데 저의 개 때문입니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비슷한 얘기 같네요. 네. 저희 가족은 소형견인 줄 알고 데려왔지만 중형견으로 성장한 대견한 푸들을 한 마리 키우는데요. 네. 푸들이 실제로 대형견 푸들 있잖아요. 그쵸? 아, 네. 엄청 푸들 있죠. 네. 그 친구는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도인 같죠? 멋있더라고요. 네. 푸들이 네. 그렇게 포스 있는 애인지 몰랐어요. 저 곱게 늙은 할아버지 같잖아요. 이렇게 다리 긴. 네. 현자. 그렇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를 항상 귀찮아 하는데 네. 왜인지 요가만 하면 와서 달라듭니다. 왜냐면 귀찮게 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네. 저희 아이랑 비슷한 상황이군요. 네.
특히 뻗은 손끝을 물려고 푸들 특유의 점프를 하거나 누워서 들어올린 엉덩이 아래에 털썩 누워버린 후 움직이지 않거나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있을 때 그 위로 올라앉아 버리곤 합니다. 뭔지 다 정확히 알겠습니다. 푸들 특유의 점프는 뭔가요? 다른 견종하고도 다른 점프가 있나 보죠? 푸들이 일어서면 미어캣 같죠? 아, 일어서요? 네. 아니, 모든 개들은 일어서를 배우면 일어서는데 네. 푸들이 일어서면 왠지 정말 직립보행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귀엽고 즐겁지만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기에 아주 큰 방해가 되곤 하죠. 어쨌든 아무래도 몸을 비틀고 힘을 줬다 뺐다 하다 보니 요가를 하면 가스가 마구 분출됩니다. 참 특이하죠?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시작됐다가 그러니까요. 이리로 와요. 아니, 이분이 문단을 나눌 때가 이러다 밥 안 드시나? 잠시 후에? 문단을 나눌 때 어쨌든으로 시작하는데 어쨌든이 마법의 단어가 아니에요. 자, 네, 결국에는 지금 결국은 1위로 왔습니다. 네. 네. 가스가 마구 분출되는 얘기로 요파시로 시작해서 치료를 위한 요파시로 시작해서 가스가 마구 분출됩니다. 네.로 어쨌든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빌어서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네. 당최 학원 같은 곳에서 단체로 요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진짜 요가를 하면 어쨌든 장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은 요가 클래스 안에서도 또 이해해 주죠. 요가 클래스 안에서도 아예 없는 일은 아닐 거야. 비일비재할 거 같네요. 야, 근데 정말 요가 클래스에서 그렇게 모두가 네. 내뿜고 있으면 걔들한테는 천국이네요. 뭐 이렇게 다양해? 이러면서 계속 아, 걔들이 그 방구 냄새를 좋아하는 건가요? 스니프, 그냥 스니프. 궁금해하는 건가요? 좋아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머리를 쓰는 행위죠. 왜냐하면 사냥의 기본이 되는 게 냄새를 맡는 거니까. 나에게 이런 미션이 주어지다니. 냄새를 맡는 일은 창의성과 기억력에 관련된 거예요. 풀어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지에 중요한데.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이제 요가 학원에 갔더니 모두가 끼고 있다. 그럼 이제 걔 입장에서는 방탈출 카페 같이 계속 대백과 사전이군. 계속 퀴즈 풀고 막. 넌 뭘 먹었구나. 뭐. 너 이 새끼 막 약간 너 우리 동네 살지 옆 동네 살지 버거 버거 이건 사천식인데 건대 다 나오셨나 봐요 이러면서 요가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궁금합니다. 정말로 네. 단체가 있을 때 암묵적으로 서로의 분출들을 무시해 주시는 것인지 그걸 참는 것 또한 수련의 일부로 여기시는 것인지 아 이거 요가가 이렇게 심오한 거였군요. 요가 선생님들이 알려주지 않는 요가의 진실. 네. 아, 이거 진짜 정말 그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강사 선생님들도 좀 들으시는 걸로 아는데 제보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되게 한국적인 상황으로, 한국적인. 이것과 관련된 한국적인 결론은 뭐예요? 다들 아침을 안 먹고 가. 아까 그, 나올까봐 스스로가, 음식을 안 먹고 가는 어떤. 숨 참고 한 번도 공론화돼 있지 않고 서로가 알아서 조심하기. 그 고통스럽네요. 일부러 안 먹고 가거나 하긴 요가의 어떤 기본 규칙 중에 하나가 공복에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알려주세요. 요가 공복이라 하더라도 가스하고 또 상관없을 수도 있고. 나온 건 나요. 아, 요가가 점점 저와 멀어집니다. 그래도 학원은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고 그렇잖아. 그 공기청정기에다 대고 광고 끼면은 막 웽 한다면서요? 그거 공기청정기가 따지는 것 같잖아요. 왜 이래? 이러면서 인간아, 멀리 가서 이게 할 짓이냐? 그럼 이제 요가 학원에도 분명히 공기청정기가 있는 아 있죠. 있다면 원래 체육관 들은 다 그 자리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네요. 저는 공기청정기 앞은 부담스러워요. 이러면서 막 공기청정기에서 사이렌 돌고 막. 그 무슨 궁금합니다. 저 술집 앞에 있는 저 펀치하는 오락기처럼 이렇게 최고 점수 이렇게 올라가고 뭐야 이게 요가 얘기가 어떻게 이런 거야? 자, 네. 아, 며칠 전에도 요가 중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올리자 어김없이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과 음량, 악취 등 여러모로 평소보다 대단했습니다. 대단하다. 네. 네, 저는 증상 때문에 식욕이 굉장히 떨어져 요즘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집에 남은 자투리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토핑이 잔뜩 올라간 피자와 콜라를 섭취했거든요. 네, 변명이 길죠? 네. 또 속이 비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묵어있던 것들이 이 틈을 타서 함께 나와버리는 것인지 어쨌든 좀 심했습니다. 네. 여전히 제 옆을 배회하던 저희 집 개가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뒤로 조금 물러나더니 현관을 확인하러 가더라고요. 네. 아, 오늘이 쓰레기 버린 날인가 뭐 이런 건가요? 그걸 물론 개들은 압니다만. 네. 제 방 맞은편이 바로 그 현관이거든요. 누가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 일단 소리 때문에 혹은 뭐 같이 산 사람이 화냈다고 생각하든지 뭐 저리 가! 이런 건 줄 알았는지 아 그렇게 확인 방구 소리도 다양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막 부득불 이러면서 그럼 아니면 이렇게 끼는 방구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방구 낄 수도 있나? 똑똑 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생각한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노무의 코에 드디어 냄새가 닿았는지 그 근원을 찾아 다가와 제 엉덩이에 코를 박고 냄새를 확인하고는 한번 킹 했습니다. 네. 킹 어떻게 하는 거죠? UMC가 잘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네. 오케이. 같이. 네. 그 후 제 방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환기를 시키려 방문을 휘휘 두어 번 흔들었고요. 그 이후로 며칠간 이 친구가 제가 요가를 할 때 방문 밖에서 바라만 볼 뿐이네요. 네. 요가 수련은 수월해졌지만 쓰고 보니 제가 좋게 되었다기보다 저희 개가 좋게 되었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멍멍이가 삐지나요? 그 삐지기도 하나요? 방구 냄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주인한 왜냐하면 그 냄새는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냄새 때문에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오 이건 네. 그래서 아 네스티 이러면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너와 나의 신뢰 관계 맨. 그렇죠. 여기서 깨지는 순간. 15년 우정 여기서 깨지나 이러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가를 하시는 많은 분들 분명 저처럼 가스 배출을 참기 힘드실 텐데 특히 단체로 진행된 요가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테라피만을 위한 비교적 쉬운 코스들만 진행하는데도 이걸 참는다는 건 정말로 불가능하거든요. 특수한 자세들은 개구기를 끼워넣듯 괄약근을 활짝 열어버려서요. 네. 산부인과 용어가 나왔죠? 괄약근을 활짝 열어버려서요. 야, 정말 이상한 사연입니다. 가려고 뭔가 이상하네요, 정말로.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요, 듣고 보니까요. 근데. 저희도, 다른 표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 표현을 듣고 난 이유는 이게 그냥 사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개구기를 끼워놓은 듯 괄약근. 어떻게 해야 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좌약을 넣은 듯. 뭐라고 해야 돼? 예. 그러니까요. 네. 제 약간 유치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왜인지 지금 계획에 조금 야속하네요. 아, 이것이 오래된 그 격언이죠. 방구 낀 자 성내는. 그렇죠. 왜 개가 지금 혼을 놔야 됩니까? 네. 그러게요. 방구 낀 자 성낸다기보다 방구 낀 자 야속해한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네요. 방구 껴놓고 섭섭해한다. 섭섭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폭력적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섭섭해하는 것도 진짜 꼴보기 싫을 때 많잖아요. 걔는 충분히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또 안 온다고 아쉬워하네. 지가 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럼 유파치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건강한 나날들 보내세요. 특히 애완동물로 인해 홈트레이닝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 단체 육아 클래스에서 혹여 실수를 하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개도 언제나 평안하시길 나마스테. 라고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네.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네. 사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사랑스러운 사연들, 마지막 사연 좀 지저분했습니다만은. 네. 네. 아기와 반려동물이 나오는, 사연들이 가득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요가와 관련된 거의 이제 한동안 안 오던 요가 관련 사연인데. 네. 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요가 관련 사연이 아니었어요. 네. 요가 해보신 여러분들, 정말 이런지, 안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만약에 해보게 되면, 하면서 경험을 할 테니까요, 또. 예. 원래, 홈트레이닝은,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특히나. 왜요?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에, 집에 있는 동물이랑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홈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고민이 있어요. 애들이 귀찮게 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예. 예를 들면, 심지어 막 그런 것도 저는 막 이렇게 동영상들, 이렇게 트레이닝 관련 동영상 쏟아보면은,
이제 턱걸이용으로 이제 벽을 세팅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집 이구아나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 위에서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 원래 애교가 있는 이구아나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자기는 걸리는 거죠, 왠지. 이구아나는 애교를 어떻게 피우는데요? 모르겠어요. 색깔을 막 바꿔요? 잘 모르겠어. 핑키. 물론, 이구아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흔한 게 이제 개나 고양이 때문에 겪는 일들인데, 저도 집에서 이제 아내라는 것처럼 따라해 보려고, 집에서 만약에 뭐, 플랭크 같은 걸 하고 있으면, 1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이제 옆에 와서 귀 냄새 맡고 이렇게 맡다 말고 1분 동안 있으니까 가만히 있나 보다. 아, 그렇죠. 하면서 또아리를 틀어요. 아. 눕습니다. 옆에. 그거 아주 괴로워요. 네. 아, 그런 문제들은 걔들한테 저리가 하면 좋아합니다. 네. 곧 돌아오죠.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유일한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속 안 좋을 때. 아, 그렇구나. 네. 확! 승질을 내라. 모르겠습니다. 네. 솔루션은 다양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해본 사연이었어요. 네. 이구아나는 눈도 막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뒤쪽에서 오는 파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아, 네. 이구아나에 꽂혔어요. 네. 어, 너무 궁금한데, 애교? 네. 눈을 막 돌리나? 이구아나 집사님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